이거 관련해서 트랜잭션을 간단히 가르쳐드릴게요. 이게 오시고시로 붙잡지 마시고요. 상황에 따라 원하는 트랜잭션을 잡으시면 돼요. 무슨 얘기냐면. 자, 보세요. 자, 이런. 자, 이 상태에서. 자, 보세요. 제가 이쪽 치웠죠? 감으면서. 근데 여기서 감을 때 깊게 감아야 몸 돌리기가 편해요. 작게 잡으면 이 다리 빼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싱크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. 자. 다시. 이게 돌아 들어가요. 이게 다리를 풀면서 이 다리가 밑으로. 이렇게. 갈게요. 걸었죠. 걸었죠. 근데 걸었는데 이게 상대방이 다리를 들면 편한데 상대 안 들었어. 안 들면 제가 이제 이거 다리 넘어가기 힘들거리잖아요. 그럼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다리가 1번. 여기 끼셔도 돼요. 여기. 여기 살짝 들어가봐. 자, 이렇게 끼셔도 돼요. 이건 이제 버터플라이 X가 돼 일환인데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. 이렇게. X, X. 자, 첫 번째. 그러니까 다리가, 아, 내가 50-50 잡아야 돼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빈틈난 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. 자. 그 다음에 두 번째. 여기서 이렇게. 자, 자, 들어갔죠? 여기, 여기 말고. 이제. 이쪽을 넣어야 돼. 이쪽. 이쪽. 이쪽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. 자, 이 상태에서. 자, 이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, 이렇게 찝으셔도 돼. 이렇게. 밑에, 밑에. 이 자세는 버터플라이 애쉬라고. 싱글레 X가 되게 반대되는 동작이에요. 근데 이게 이 동작이 좋은 게 뭐냐면은, 자, 이렇게, 그러니까, 이 동작일 때는 어떻게 하시